그 보시면은 재무제표 있죠, 그죠? 자, 우리 그저 그동안 잠깐 복귀해 보세요. 자산 했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리고 수익 비용.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추가했는 게 있잖아, 그죠? 지난 시간에 회계 변경했었죠. 오늘 이제 우리 오늘 방금 했던 뭐죠? 오류 수정, 그죠? 그리고 지금 뭐죠?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 이러면 딱 끝나잖아요. 완전히, 그죠? 원가는 이달에 안 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해드릴 거니까. 여기 재무회계 전부 다 합니다. 범위가. 알겠죠? 예. 이제 요 마지막 단계죠, 그죠? 재무제표. 그럼 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결산 보고서죠, 그죠? 그럼 결산 보고서라는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경영자가 기업을 그 경영한 전문 경영인이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죠? 주주. 그렇죠. 주식에서 주인은 주주잖아, 그죠? 주주에게 보고하죠. 1년치를 보고하는 양식. 서식. 이 양식을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결산 보고서. 내가 1년 동안 이래이래 회사를 경영해 왔다. 그걸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죠? 보고.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는 1년 동안에 내 우리 회사 자본이 얼마나 늘어났고 또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 생겼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자본이 늘어났다. 그럼 자본은 어떻게 보호하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되죠. 자본의 변동. 그죠? 또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얼마 생겼다. 그죠? 원래 내가 1년 해서, 그죠?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 생겼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게 보고서식, 결산 보고서입니다.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을 요걸 다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이걸 나타내는 표를 뭐라 했죠? 손익계산서. 요것만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 자본변동표. 현금만 나타내면은 현금흐름표. 그네 개를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아셨죠? 결산보고서. 그래서 요 재무제표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다고 그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자본변동표. 네 번째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죠?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뭐죠? 현금 흐름표. 여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해서, 그러면은 다음 중 재무제표, 그죠?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추석?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추석 넘어 이것도 재무제표 일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추석도 포함한다. 이제 이게 이제 양식은 이거는 양식 아니죠. 요거는 서식 요거고 요것도 포함한다. 좀 우리가 이런 이제 재무 상태표인데 여기 이제 뭐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은행 예금이 얼마 이렇게 축적했죠. 그죠? 예, 적었는데 여기 이제 예금에 대한 요 예금은 예, 우리 회사 그죠? 예금은 저 대전 말하면은 서울, 예를 들어서, 대전은행, 둔촌지점의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죠? 요 예금은 대전은행의 둔촌지점에 있는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요 예금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1번 또는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요 아래다가 1번 요거는 대전은행 둔촌지점
보통의 예겁니다. 요래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걸 뭘 한다? 주서. 요거. 요걸 뭐라 하고? 같은 거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요래 적는 걸 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알겠죠? 뭐라 그랬죠? 주기 표시했다. 요걸 뭐라고? 주석이랍니다. 알겠죠? 주석. 요걸 주기다,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요것도 요 재무제표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이제 기업에 가면은 큰 뭐 대기업에 가면은 요 재무제표는 뭐 A4 한 장, 두 장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들이 쭉 설명해 놨겠죠. 그죠? 그런 게 내용이 많다. 일단 고려하시고. 그럼 이런 이제 재무제표다. 그죠? 이런 재무제표가 있는데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항상 12월 31일 현재. 그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 이걸 나타낸다, 그죠?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이건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12월 말까지. 손익계산, 우리가 경영 성과다. 또는 뭐 영업 성적이다 하기도 하고, 손익 계산을 나타낸다 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알겠죠?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현금 흐름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현금 흐름표. 알았죠? 예. 그럼 차이점이 뭐죠? 재무 상태표는 한 때잖아. 그죠? 일정 시점이고, 이거는 뭐죠? 일정 기간이죠. 그죠? 요건 한 때. 자산이, 오늘 현재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다. 요게 내일 되면은 또 변동이 생기잖아. 그죠? 그 때문에 요 한 시점을 나타낸다. 알겠죠? 한 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라면은 재무상태표를 우리는 동태적 보고서가 아니고 요걸 우리가 정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합니다. 정적하죠. 그죠? 예, 딱 조용하다. 딱 고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태적 보고서. 요런 거는 손익계산서라든지 자본변동표라든지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이런 우리가 동태적 보고서라 이랍니다. 아셨죠? 동태적 보고서. 이것도 동태적 보고서란다. 일정 기간 동안이다 해서 동태적 보고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거 잘 보세요.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1일부터 해서 우리 회사는 12월 말에 끝납니다. 결산을 이래 한다, 그죠? 네. 그런데, 자, 우리 회사는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임대료 받았다. 10월 말까지 한 달에 10원씩. 그러면 10월 말까지면 1개월에 10원씩이면 10개월이잖아. 그죠? 요 10개월이면 돈 100원 되겠죠. 100원은 임대료 받았다. 아직 20원 못 받았다. 요번에 못 받았다. 그죠? 오늘 현재 받은 돈 오늘 현재 잘 들으세요. 오늘 현재 우리 회사가 집을 빌려 줬는데 빌딩을 빌려 주고 임대로 집세 받는데, 열 달은 집세 받았고, 두 달 못 받았다, 그죠? 열 달은 받았고, 두 달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장부에다가, 여기 적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이런 장부에다가, 그죠? 금년에 임대료, 우리 돈 받은 거 얼마다 적어야 되잖아. 얼마 적어야 될까요? 다시. 우리는 1년 동안 요래 회계 1년이다, 그죠? 100원 돈 받았죠.
열 달치는 받았고 두 달은 못 받았죠. 예? 알겠죠? 그럼 임대로 여기 얼마? 우리 금년에 임대로 받은 거 얼마죠? 100억입니까? 120억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그죠? 100은 해도 되고 120은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100원도 맞고 120원도 맞는데 이거 하나, 그죠? 통일해야 되잖아. 법에서는 얼마를 하느냐 요거 하랍니다. 그래. 알겠죠? 120원 하랍니다. 120원. 그럼 요거 못 받은 것도 나타내랍니다. 이 120원 나타냅니다. 요 100원만 나타내는 요걸 뭐라 하느냐? 현금 기준이라 이랍니다. 다 같이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래 나타내는 뭐다? 발생 기준이라 합니다. 알았죠? 발생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었죠, 그죠? 자, 좀 간단하잖아, 그죠? 자, 보세요. 돈 받은 것만 적는 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돈 받은 거 하고, 안 받은 거지만은 요 날짜까지 12월 오늘이 이날입니다. 그죠? 오늘까지 이날까지 받았거나 아직 안 받았지만은 받을 대가가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걸 같이 적어준다. 이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이라 합니다. 오늘 이날까지 12월 말까지 발생 요 날까지 발생된 거는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다 적자. 그게 발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이다. 물론 이것도 인정 안 한 게 아니고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아셨죠? 예외. 요게 원칙이다. 알았죠?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이랍니다. 알겠죠?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발생 기준을 알았다,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건 우리가 지금 작성이 재무장태표 이런 포괄 손익계산서 어떻게 형성하는 게 있는데 이런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세요. 정해놓고 요거는 현금기준에 따라 작성하세요. 맞습니다. 현금기준입니다. 아셨죠? 아,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기준. 알겠죠? 자. 보세요. 만약에 물건을 내가 물건을 그죠?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100원에 사왔어. 150원에 팔았습니다.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아서 막 이익이 얼마죠? 50원이잖아. 그죠? 50원 맞죠? 50원 맞는데 이 50원이 맞는데 이걸 이제 우리 그죠? 이걸 현금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다. 현금이 이거는 현금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예. 이 현금은 요거는 현금을 보니까 팔고 이거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현금은 안 돌았죠? 그죠? 외상으로 팔았으면 현금 안 돌았잖아. 물건 내가 사올 때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현금 주고. 응? 응? 현금 100원 나갔죠? 돈 나갔잖아. 자, 요걸 그냥 우리 상식 생각하세요. 물건 사올 때는 현금 주고 사왔잖아. 그죠? 물건 팔 때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따져보니까 이건 현금이 안 돌았죠? 돈이 현금 나갔잖아. 요거 현금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요거 우리가 무슨 기준이라 한다? 현금 기준이라 합니다. 수익은 없고 비용만 100원 생겼잖아. 그죠? 그럼 이거 생겼죠? 손실이 얼마? 100원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 이게 뭐냐? 발생 기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수익으로 잡아버리잖아. 우리 앞에서 수익 비용에서 공부했죠, 그죠? 수익은 언제 기준했죠? 팔았을 때.
돈 받았을 때가 아니고 팔았을 때 했잖아. 그죠? 판매했을 때 수익 잡아버렸잖아. 그 이게 수익이다. 돈을 안 받아도 외상으로도 수익을 잡았잖아. 그게 발생기준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장부를 작성하니까 이익이 50원 나왔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요것만 만약에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딱 내버리면은 이걸 보고 투자하잖아. 투자하는 사람.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이 회사 보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죠? 내년에 돈 많이 벌이겠구나 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립니다. 왜? 현금이 없으니까. 어음이 돌아왔는데 못 막죠. 그죠? 왜? 현금이, 흐름이 없잖아. 현금이. 응? 그래서 요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한 사람이 낭패를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현금 기준도 같이 나타내 줘라. 알겠죠? 요게 뭐다? 현금 흐름표. 그래서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요걸로 나타내는 거는 무슨 뭐라 했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요렇게 나타내고 현금 흐름표는 요렇게 나타내라며 요렇게. 전혀 다르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현금이 요거는 없잖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죠? 요거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손해봤잖아. 그죠? 손실이 생겼다. 알았죠? 요게 현금 기준이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말은 이해되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 현금 기준이 뭐다? 발생 기준이 뭐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네. 이해되죠?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현금 기준, 발생 기준. 아셨죠?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그죠?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객관식 문제를. 우리는 주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시험이 객관식인데, 응? 객관식으로 항상 우리 접근해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이래 나옵니다. 보세요. 현금 기준을, 이렇게. 현금 기준에 의했을 때, 순이익이, 장부상의 이익이 얼마냐? 100원이더라.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전환하면은 이익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문제가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게 발생 기준에 의해서 요거 얼마고, 현금 기준일 때는 100원인데 발생 기준 얼마냐? 그럼 이 자료가 주어지겠죠. 그죠? 이래 주어지는 자료가 있다. 가운데 주어지는데 딱 주어지는 게 네 개입니다. 네 개. 알겠죠? 그게 뭐냐? 자산, 부채, 알았죠? 수익, 비용. 딱 네 개. 자산이 증가됐다. 자, 자산 증가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예? 자,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니까 뭐 한다? 더하고. 부채가 증가되면은 이익이 그만큼 감소하죠. 요거는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되면 이익이 뭐다? 증가니까 플러스. 비용은 뭐다? 마이너스. 요거만 딱 기억하면 끝나버립니다. 알았죠? 자,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옮길 때,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산의 증가 어떻게 한다?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러면은 자산 감소는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렇겠지. 그죠? 자, 다시 해보세요. 자산 증가는 플러스 맞죠? 그럼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죠?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알겠죠? 요거. 요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알겠죠? 자, 다른 사람입니다. 시작. 현금 기준 순이익. 다시 시작.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뭐로 발생 기준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알았죠? 자산의 증가 어떻게 한다?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알겠죠?
그럼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서 우리 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예, 책을 제가 그 문제를 찾아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예, 저 이제 되었습니다. 예. 449쪽. 그걸 찾으세요. 449 조금 넘겨보세요. 449쪽. 19번 문제 찾았죠? 449쪽에 19번 문제. 우리 교재는 여기에 다 가 계시죠? 그죠? 449쪽에 19번입니다. A에서 현금 기준 당기 순이익은 8만 원이다. 다음은 전기말에 비하여 증감된 자산 부채와 당기에 발생한 비용인데 이를 이용하여 발생 기준 당기 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 해설에 돼 있습니다만은 결국 같습니다만은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이렇게 제가 방금 하던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뭐 요런 식으로 만드세요. 요런 식으로 알겠죠? 자꾸 요렇게 이제 우리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는 요렇게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가 발생 기준 순이익에서 뭐로 바꾸죠? 아,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뭐로 바꾼다? 발생 기준으로. 그죠? 전환한다. 이 문제잖아. 그죠? 그럼 지금 문제가 현금 기준 당기 순이익은 8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을 발생 기준 당기 순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묻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박스에 주어졌죠? 문제가, 그죠? 안에 자료가 나와 있다. 그 자료를 넣어 볼게요. 하나씩 함께 보세요. 박스 찾았죠? 자, 기억 봅니다. 자, 자산 부채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잖아. 기억 보세요. 매입 채무가 나왔네. 매입 채무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알았죠? 부채. 부채가 5천 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어떻게 한다? 부채 증가는? 예? 마이너스지. 그죠? 마이너스 5천 원. 마이너스 5천 원. 알았다. 니언. 매출 채권 나왔네. 매출 채권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 자산이 2만 5천 원 감소했다. 자산 감소 나왔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그렇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디귿. 선급 비용 나왔습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선급 비용. 자산입니다. 자산. 성급 나오면 자산이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자주 나옵니다. 그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 네 개. 성급 뒤에는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알겠죠? 예. 그 요 뒤에는 비용 수익이지만 앞에 선급이 붙었잖아. 먼저 지급했다. 그죠? 먼저 지급했으니까 뭘 받아야 되겠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자산. 요거는 먼저 받았다. 그죠? 먼저 받았으니까 뭐 줘야 되죠? 대가, 부채. 그죠? 미수는 아직 안 받은 거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 자산 받아야 되잖아. 그죠? 아직 안 줬죠? 미지급, 부채. 알았죠? 그러면은 자, 이제 선급 비용은 자산을 알았다. 그죠? 알았으면은 선급 비용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 이렇게. 그죠? 다음 리얼 미지급 비용 나왔네. 그죠? 미지급 비용 여기 있죠? 미지급 비용은 뭐다? 부채. 부채가 감소됐습니다.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입니다. 알았죠? 플러스. 부채 감소는 풀어서 다음 감가상각비는 무슨 개죠? 비용. 비용은 뭐다? 마이너스. 알겠죠? 마이너스. 알았죠? 예.
됐습니다. 그죠? 자, 8만 원, 이거 계산할 때 8만 원에서 요거 빼고 빼고 더하고 더하고 빼면 되는데, 우리는 계산을 고려해도 되지만은, 열에 할게요. 요걸 먼저 할게요. 먼저 박스를. 요걸 먼저 계산하자. 요거, 요거. 요거 끼리. 요거 끼리 계산할게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끼리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3만 5천 원.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죠? 마이너스 3만 5천 원. 플러스는 플러스 끼리 하니까 7천 원이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 빼니까 마이너스가 크네. 얼마 크죠? 마이너스 2만 8천 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박스를 먼저 계산하자. 알겠죠? 그냥 요령, 결과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같은데, 요래 먼저 하자. 알았죠? 그래서 요 8만원 마이너스 2만 8천 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계산해 놨으니까 8만원 빼기 2만 8천원 하니까 얼마 나오죠? 5만 2천원. 알았죠?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이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1번이 답이다. 그죠? 이래 하는 게 이제 우리 발생 기준, 현금 기준. 조금 약간 감 잡히죠? 그죠? 이래 하는 것. 요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거. 알겠죠? 자, 하나 더. 17번. 앞으로 잠깐 보세요. 17번 문제. 하나 더 해보게 보세요. 17번. 자, 같이 봅니다. 17번.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17번. 한국에서는 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부 보고 시에는 발생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 현금 기준으로 법인세 비용, 법인세 세금, 세금, 차감 전 순이익은 12만 6천 원이다. 아, 그냥 우리 법인세 비용 참전하고 그냥 순이익을 이해하세요. 예, 12만 6천 원이다. 이익, 그죠? 그럼 아래 보니까 외부에 공시할 이익 얼마고, 우리가 외부에 공시할 때는 발생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외부에 공고할 때는 발생 기준에 의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현금 기준 이익에서 발생 기준 이익 전환하는 문제다. 그죠? 그러면은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현금 기준 순이익이다. 이 순이익은 물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그 법인세 차감 전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법인세 빼기 전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법인 세금 빼기 전. 그리고 외부에 공시하는 거는 발생 기준 한다 그랬으니까 발생 기준 순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럼 문제가 17번에서 현금 기준 이익은 얼마냐? 12만 6천 원이다. 발생기준 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주어진 자료 박스 주어졌다. 그게 두 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걸 잘 한번 보세요. 네, 두 건 나왔다. 그죠?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자산, 매입채무는 부채, 그건 알죠? 그 매출채권은 자산이고 매입채무는 부채다. 그죠? 매출채권은 자산인데 자산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네?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네? 감소 맞습니까? 오호,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겠습니까? 네? 매출채권 잘 보세요. 감소 맞죠? 작년 1년도 8만 4천 원이 기초였잖아. 그죠? 그게 금년도 2년도는 4만 2천 원 됐잖아. 8만 4천 원이 4만 2천 원 되었으니까 이 4만 2천 원 감소됐죠. 그럼 이거는 뭐죠? 자산의 감소죠. 자산 감소는 뭐다? 마이너스. 그렇죠? 4만 2천 원. 다음 매입채무 믿어보세요. 매입채무는 부채. 부채가 3만 1,500원이 6만 2천 원 되었습니다.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부채 증가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그죠? 얼마?
31,500원. 끝났네. 자, 우리 요걸 박스를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요걸 먼저 하자. 요거 계산 우리 할게. 요걸 먼저 하자. 자, 요거 먼저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 73,500원 맞죠? 요거 요 더하면 되니까, 그죠? 자, 마무리. 126,000원에서 73,500원 빼니까 요거 답 나오네. 126,000원 마이너스 73,500원 하면 요거 얼마? 요거 계산기가 해야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 나오죠? 52,500원 정답. 답이잖아. 그죠? 52,500원 답이다. 알겠죠? 그죠? 52,500원 정답이 나왔다. 그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52,500원.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현금 기준에서 발생.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20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래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죠? 120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세요.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요게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죠? 요래 요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기준 이익은 120원인데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아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나왔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응? 이걸 전부 거꾸로 해야 되잖아. 반대로. 거꾸로 하니까. 요걸 요렇게 한다면은 그죠? 이게 더하기가 뭐 되죠? 빼기. 이거는 더하고 이거 빼고 이거 더해야 되잖아. 거꾸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이래 올 때는 이게 더했잖아. 여기서 이래 가면 반대로 빼야 되지. 그죠? 반대돼야 되잖아. 그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걸 바꾸는 게 맞는데 이걸 바꾸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꾸지 말자. 바꾸지 말고 마지막만 일하자. 마지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왜 이걸 먼저 하자 그랬나 하면은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120원이다. 그럼 요거 얼마? 100원. 빼면 되잖아. 이때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거 주어진다고 이거 계산하라. 이거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 그죠? 이게 주어지고 요거 주어지고 이건 그냥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한다.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되죠. 요거 더하면 얼마? 8만원. 요래 구하자 이 말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이거 나왔잖아.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되죠. 답 이렇게. 그럼 네? 그렇지. 요거는 그대로 풀고 똑같이 풀고 여기서 이래 하거나 여기서 이래 하거나 똑같이 하고 마지막만 요거 이래 하면 되잖아. 그죠? 그게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뭐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똑같죠. 그죠? 하나만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제가 봅니다. 거기에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만 한번 해보고 갑니다. 442쪽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예, 442쪽에 6번 문제.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보고 그냥 할게요. 다음 6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구하세요.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까 제가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현금 기준. 그 말을 바꾸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아셨죠? 그럼 현금 흐름을 구하라는 것은 현금 기준 이익 얼마고 이 말이고
거기 지금 자료를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손익계산서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이죠? 발생기준. 거기 이익은 발생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보세요. 그럼 이 문제는 자 요래 요래 되죠. 똑같이 이렇게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현금기준이익과 발생기준 그대로 적어놓고 나서 요쪽이 주어졌다 그죠? 얼마 주어졌죠? 20만 원 주어졌잖아. 그죠? 20만 주어졌죠? 발생기준이 20만 주어졌다. 요걸 가지고 요거 구한다.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요거 구한다. 요거 알겠죠? 요걸 지금 말을 우리가 현금 흐름을 그렸습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요걸 구한다. 알았죠? 발생기준 요걸 말을 바꿨습니다. 그죠? 뭐로 바꿨죠? 손익계산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료가 주어졌다. 자, 보세요. 그 주어진 거 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감가 상각비가 나와 있네. 유형자산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은 뭐다? 마이너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재고자산 나와 있죠. 자산. 자산은 기초에 3만 원이 기말에 2만 9천 원 됐다. 그죠? 자산이 기초에 3만 원짜리가 2만 9천 원 됐다면 자산이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감소. 빼야 되겠네? 마이너스 천 원. 자산 감소니까. 그죠? 자, 이번에 매입 채무 나왔다. 매입 채무는 부채죠? 매입 채무는 부채. 부채인데 4만 5천 원이 3만 9천 원 되어 있다. 그죠? 4만 5천 원이 3만 9천 원 되어 있다. 부채가 뭐 됐죠?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렇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6천 원. 끝났다. 끝. 끝났잖아. 그죠? 자, 여기 얼마일까요? 요게 마이너스 13,000원과 플러스 6,000원 하니까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13,000원 하고 플러스 6,000원 하면 여기 크네? 마이너스 얼마? 7,000원. 그죠? 7,000원. 예, 됐죠? 자, 똑같이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요거다. 얼마에서 마이너스 7천원은 20만원이다. 요건 얼마? 20만 7천원. 답. 몇 번? 2번 정답.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이게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아시겠죠?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이다. 알았죠? 예, 잠시 쉬었다 할게요.